애네 진짜 애네 시원해 애네 아파 잠깐만 아프잖아 이. 대웅아 아니 우리 대웅이는 어떻게 된 게 3년 내내 질풍 노더니 뭐라는 거야 대웅아 선생님 야 나 출출해 짱 여기 생라면 애네 라면 셔틀 잠깐만 도대웅 수업 시간에는 라면 부셔 먹지 마라. 대웅아,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라면 부셔 먹지 말아줬으면 좋겠어. 아, 나 미치겠네. 그래 대웅아, 일단은 손은 깨끗하게 닦고 라면은 수업 끝나. 깨끗해. 야, 선생님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. 어떡하지? 저기 얘들아, 선생님 스트레스만 조금 풀어도 될까? 풀던가 말던가요. 그래 고맙다. 민행아, 에. 라면 남은 거 있으면 선생님도 좀 줘. 에이. 배고파서 그래. 추억을 에이. 생각하면서. 어머, 민행이 세 개나 줬어? 괜찮겠어? 하, 맛있겠다. 뭐 하는 거죠? 라면 부셔 먹지 마라. 아, 나 생라면 먹으면 배탈 나. 뭐야 뭐야 짱 좋은 거야? 안 줄아. 먹지 마. MSG는 몸에 해롭습니다. 이영동 PD. 대영아 오늘 지각했으니까 복도에 나가서 반송 좀 하고 있어라. 아, 나 진짜! 나가 있어!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. 뭐야, 뭐야! 짱 진짜 나가는 거야? 안 나가! 나가는 쪽 이쪽이야! 나 길티야. 잠깐만, 대용아. 오늘만 특별히 봐주는 거다. 나가지 말고 이리 와. 됐어요. 나가 있을게요. 이리 와! 복도 추워. 자리에 들어가. 아, 나 다리 아파. 아, 나 진짜. 자, 얘들아 수업하자. 야, 왜? 먹을 거 없냐? 없어. 없다고? 어. 야, 그럼 이건 뭐냐? 이게 먹을 게 아니고 뭐라고? 아, 이거 안 돼. 이거 우리 엄마가 나 몸 아프다고 지어주신 보약이란 말이야. 네가 아프긴 뭐가 아파. 가져와. 안 돼. 가져오라고. 대웅아 그만해. 내 오라갑신 절대 아프지 마. 자, 얘들아. 분위기 어수선한 거 딱 잡고 공부 알차게 한번 해보자. 알겠지? 네. 네. 목소리 봐라 이 귀한 자식들을 그냥.